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이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 국토종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개최되는 만큼 원으로 돌아야 됩니다. 427km를 맨발로 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광양 시청을 출발로 해서 지금 15시 10분 판문점 임진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맨발의 사나이 맞으신가요? 네, 제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찾았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반갑습니다. 매일 맨발 단련을 위해 산을 찾는다는 남성. 잠시만요. 이제 내려와요. 이미 이산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요. 대단하시죠. 체력도 좋고. 많이 훈련을 많이 하셨잖아. 에너지가 남다르신 것 같고 다리 무척 아프실 텐데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얼음에서 그렇게 오래 서 계시는지 진짜 볼 때마다 놀래요. 우리는 지난해 11월 2시간 35분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걸 시작으로 와. 올해 7월 동해에서 3시간 5분 발바닥에 감각이 없네. 올해 9월 장흥군에서 3시간 12분 12분에 서 있었어.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대구에서 또 한 번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와. 얼음 위에서 무려 3시간 15분을 버텨낸 거죠. 오전 내내. 이 행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는데요. 발바닥이 얼음을 녹이듯이 얼음이 녹고 있다. 친구의. 얼음이 맨발 퍼포먼스, 기후 위기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얼음이 녹고 있다는 이유. 맨발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지구 온난화를 온난화.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뜻은 이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역시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열이 많으신가 봐요. 매일 맨발 단련을 한다는 조승환 씨.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흥에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탄소중립 실천의 메시지를 담아 또 한 번의 세계 기록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청정지역 고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조 씨의 이번 도전은 벌써 37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 있기에 도전해온 조 씨는 지난달 천안에서 3시간 45분에 성공했고 이번에 고흥에서 3시간 50분에 도전한 겁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 하늘, 땅, 바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 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돕기 위해 바로 옆에서 얼음 위에 올라서는 체험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 씨의 목표는 5분씩 5분씩 계속 기록을 더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에 도전하는 것.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뛰고 만년설 후지산과 영하 30도의 한라산을 등반한 세계 기록은 모두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 고흥을 찾아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 기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흥이 알려지게 되고 조 씨는 남해안의 끝자락 고흥 청정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종전 기록에 5분을 더한 세계 신기록을 거뜬히 달성하고 또다시 다음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